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을 했고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고 휴직을 했고 둘째를 임신했고 일이 힘에 부쳤고 점점 직장 생활에 소홀해졌고 남편을 미워했고 결국 그냥 눌러 앉았어요. 기저귀를 갈았고 젖병을 갈았고 유모차를 몰았고 청소기를 몰았고 카트를 몰았고 김장을 담그고 전을 부치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화장실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종종 친구들이 부러웠죠. 그러다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엄마는 꿈이 엄마야? 애써 웃었지만 가슴이 내려앉았고 빨래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창틀을 닦으면서도 생각이 났어요. 내 꿈은 무엇인지 내 꿈 다시 설레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주부 재취업 설계 프로그램, 다양한 이벤트까지 일자리를 찾는 대한민국 엄마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 워크넷.